자, 세 번째 날이네요. 데이 3. 자, 급수의 합과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텐데 5번부터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답니다. 야, 니네 나머지 정리라고 기억나니?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3을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anx제곱에 anx에 더하기 2라는 놈을 x 빼기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하니까 x 대신에 n을 대입한 an n제곱에 an n에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값이 20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자, 관심 있게 좀 봅시다, 다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an으로 정리하기 위해 얘를 넘기면 18이 되고 이 두 개를 an으로 묶어주게 되면 뭐가 되고 n제곱 더하기 n이 되고 그럼 얘가 18이 되고 그래서 an이 뭐가 되면 자, 얘로 양면 나눠주고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에이, 졸리면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n 더하기 1분의 18이라고 하는 자, 부분 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급수의 형태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계산 계속 해야 되나?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이거의 급수니까 나는 계산해주면 아마 18이 정답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2의 급수가 4래. 그럼 이거 an의 극한이 얼마야? 이거 an의 극한 2죠?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 이거 안 중요하고요.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2라는 얘기죠. 그럼 밑에 있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정답은 뭐 쉽게 나오겠는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4an 빼기 n제곱 더하기 1?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극한 구하면 5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그나마 해설을 보니까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나 봐. 해설을 본 친구들 아마 알았을 텐데. 그래서 a는 극한값 때문에 얘는 8되고 얘는 3 더해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1로 의도된 거긴 아니야, 그지? 하여튼간 정답은 원래대로라면 5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5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못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5라고 얘기해야 돼. 답이 없죠, 답이. 아마 타이핑을 치면서 실용 문제집이 이렇게 오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죠? 어? 한번 신고 한번 해봐.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됐는데 n 곱하기 an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n제곱 더하기 1의 급수가 3이래. 이것도 급수가 3인 건 중요하지 않고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의 극한이 0이라고. 그럼 양변 n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양변 n으로 나눠준 거야. 0도 n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2n제곱 더하기 n분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놈의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양변 n으로 나눴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의 극한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an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의 제곱과 2배의 2분의 1과 더하기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4분의 13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자, 18번 문제 볼게. 자, 18번 문제 볼게. 비슷한 맥락이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분의 3-an의 급수가 1이다. 야, 안 중요하다고.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an의 극한값이 3이냐? an의 극한값 3이냐?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그 극한을 분모 분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분모 문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1 빼기 n분의 3. 그럼 n으로 나누면 4an. n으로 나누면 더하기 n분의 5.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3이대로 한 됐으니까 정답은 12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18번이었습니다. 자, 19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밑에 있는 줄이 아마 좀 그지같지. 19번. 자, AN은 2의 N승보단 작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2의 N 빼기 1승까지 합. 뭐 등비사례 공식 이용해보면 요 등비사례 합이 2의 N승 빼기 1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 A는 2의 N승 빼기 1보단 크고 그 다음에 2의 N승보단 작구나. 이렇게 AN에 관한 샌드위치 정리 사용할 수 있는 부등식을 만들었고, 근데 밑에 있는 이놈이 문제죠. 자, 보세요. 주어진 조건은 n 더하기 1을 3n 빼기 1로 나누는데 이거 위식을 아래식으로 직접 나누잖아. 그럼 더하기 3 빼기 3 해서 우리 n을 왜 분수함수 했던 것처럼 정리해보면 3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라고 왼쪽을 정리할 수 있고, AN, BN의 합, 여기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인데,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N분의 3N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지만 목과 나머지로 비교해보면 3 더하기 N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BN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뺍니다. 이 부등식에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뺍니다. 자, 집중해봐. BN이라는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1을 집어넣어 빼겠다는 건 N번째 항만 남기겠다는 뜻이고, 그럼 여긴 BN이 남겠네.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면 3 더하기 N-1분의 1인데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뭐가 되겠냐면 이게 된다고. N분의 1 빼기 N-1분의 1이 된다고. N 대신에 N- 집어넣어 빼면 위식에 아래식.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N-1 집어넣어 빼면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더하기가 되니까 n분의 4 빼기 n 더하기 1분의 4. 그래서 b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건데 내용이 좀 복잡하죠, 밑에 때문에. 자,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분모 분자를 8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준식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 8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1 빼기 8분의 1의 n승에 8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4의 마이너스 1승 띄고 나서 2의 n승분의 an이고요. 4의 n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승은 따로 계산해주고 그래서 4의 n승을 8의 n승으로 나누니까 2의 n승분의 an. 그러면 8 곱하기 바로 뭐가 되냐면 8 곱하기 bn이 되죠. 자, n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n 무한대로 보내면 bn의 극한은 0이죠. 얘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양변 2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 2의 n승으로 2의 n승으로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둘 다 극한값 1이라 2의 n승분의 an이란 이놈의 극한값이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사라지죠. 그래서 4분의 1분의 1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4가 정답이 된다. 자, 이게 19번 문제라 보면 되겠네.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건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 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21번 문제는 그냥 바로 다 풀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3의 n승 곱하기 an의 마이너스 2의 급수가 수렴을 한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 양변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근데 일단 그래 나누지 말고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의 n승 곱하기 a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려 한다. 자, 일단 이게 주어진 거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의 분모 분자에 3의 n승을 곱할게 거꾸로 이번에. 그럼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가 되냐? 자, 6 곱하기 3의 n승에 an에 더하기 5배. 야, 여기다가 3의 n승 곱하면
4분의 3에 n승 되냐? 원래 4에 마이너스 n승인데 3에 n승 곱해주면 4분의 3에 n승 되겠고, 그럼 밑에도 3에 n승 곱해주면 3에 n승 곱하기 an에 더하기 1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3에 n승을 곱해준 거야. 3에 n승을. 자, n 무한대로 보내면 얘 사라지고요. 3에 n승 곱하기 a는 이거의 극한값은 2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분모는 얼마? 3분의 12.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21번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어머, 깜짝이야. 자, 그래서 몇 번이야? 21번 문제를 풀어봤네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두 수열 AN과 BN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기억부터 볼까? 선재야, 기억 맞냐? 왜 아니지? 왜 아니지? 경규야, 기억 많이? 아니니? 왜 아니지? 그치, AN과 BN의 극한은 0이니까 둘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성립할 수 없겠지? 극한값 0이니까 급수가 출현하려면 니은 볼게.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원래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치? 보여줄게. 야, 좀 수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숙제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너무 쉬워? 자, 얘와 얘가 수렴을 하면 극한과 유사하게 얘네 둘을 곱하는 건 안 되는데 더하고 빼고 나누고 숫자로 뭐 그 정도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유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으로는 얘를 CN이라 하고 얘를 GN이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의 급수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급수도 둘 다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CN, DN이라 하고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AN 나오죠? 빼고 반으로 나누면 BN 나오죠? 그래서 그거의 급수로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AN과 BN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긋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거짓입니다. 자, 진동발산하는 발레를 항상 생각하라 그랬지? 근데 물론 지긋은 급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때문에, 야, 절대값 AN 더하기 BN이랑 절대값 AN 빼기 BN의 급수가 극한이 수렴하면 AN과 BN이 수렴하느냐. 발레 들게. AN이 1, 0, 1, 0, 1, 0. BN도 1, 0, 1, 0, 1, 0. 더한 거 있잖아. 언제나. 0, 1, 0, 1로 가겠습니다. 에이. 더하면 항상 1로 수렴하지? 뺀 거의 절대값도 항상 1로 수렴하지? 하지만 AN과 BN이 수렴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진동 발산하는 발레를 머릿속에 생각해달라 라는 게 22번 문제를 풀 때 니네가 기억해둘 내용이고. 자, 등비급수, 등비급수. 오씨, 맞네. 야, 미안해. 잠깐만 끊고 갈게. 잠깐만, 미안해.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자, 총항이 1이고, 야, 근데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질문을 니네가 되게 많이 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얘네들을 등비급수로 하죠. 등비세의 합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지만 수렴을 하죠. 그리고 그 합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된다는, 그러니까 원래 뭐 합 쓰고 뭐 n 무한대로 보내고 하는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해서 일종의 공식처럼 이렇게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25번 문제 볼게.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왼쪽에 나와 있는 SN은요, N을 무한대로 보낸 형태가 아닙니다.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한대 번째까지 보내기 전, 그러니까 유한 번째인 N번째 항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초항은 1이고 공비가 R인데 개수는 N개입니다. 이걸 바로 SN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왜냐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바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 방금 구한 R-1의 R의 N승 마이너스라는 SN분에 AN이라고 하는 초항은 1인데 공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쥐에 될 건 N-1승이란 얘기고요. 근데 이거의 극한이 얼마가 됐다? 4분의 3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번분수로 계산해보면 사실 요 두 개 곱한 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R의 N승 빼기 1분의 밖에 것끼리 곱한 게 위로 올라가야 돼서 R-1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라는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R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 분자 R의 N승으로 나눠서 극한 조사해야 되거든? R의 N승으로 나누면 1이죠? R의 N승으로 나누면 R분의 1의 N승이죠? R의 N승으로 나누면 뭡니까? R분의 1이죠? 그리고 R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N 무한대로 보내면 얘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극한이 R분의 R 빼기 1인데 그거의 결과가 아까부터 4분의 3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R값은 4다. 이건 등비급수가 아니죠? 그냥 등비해설의 극한입니다. 등비급수는 아니고. 26번 문제. 그래.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봐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 나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26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라는 놈은 세 번째 항에서 출발을 하니까 AR 제곱으로 시작하고 계속 R을 곱하지 않겠니? 등비수열이 세 번째 항부터 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20이 된다 했고 이거의 결과가 얼마가 된다 했고 3분의 4가 된다 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씨 A, AR,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이게 20. 그럼 A를 소거할까 R을 소거할까 하다가 일단 먼저 크로스로 곱해주면 3AR 제곱이 4 곱하기 1 빼기 R.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가지고 A를 소거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 자, 3R 제곱분의 1 더하기 R이요. 1 빼기 R분의 뭐가 되면 5가 되고 그러면 1 빼기 R의 제곱이 15R이 되고 뭐 이따위지? 아, 계산이... 자, 미안합니다. 3R 제곱이죠. 15R 제곱이고요. 넘기면 R 제곱이 16분의 1. 자, 근데 이 문제가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공비는 얼마? 4분의 1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A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항부터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1-R분의 1 하지 말고 세 번째 항이 시작이니까 세 번째 항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R을 곱한다. 자, 이 표현이 좀 재미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쭉쭉 볼게.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3이고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 1이면 이 등비수열을 나열했을 때 3, 1, 3분의 1, 9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급수가 지금 궁금하니까 그럼 이 수열을 나열해 보면은 9, 1, 9분의 1, 81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런 이 제곱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하니까 9로 시작을 하는데 자꾸만 9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27번.
자, 29번 문제 볼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되는데 전체 n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밑에는 6의 3승 3a승 더하기 1 전체를 n승으로 묶어준 거거든? 그럼 누가? 이 친구가 바로 공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6의 3승 얼마지? 6의 3승 얼마지? 216. 그래서 분의 3의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죠. 되겠니? 그러면 216 곱하면 마이너스 216이 3의 a승 더하기 1에 216이 되고 그럼 3의 a승이 215와 마이너스 217 위에 있게 되고 근데 지수식이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조사해 주면 됩니다. 자, 3의 4승이 81이고 3의 5승이 243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29번 문제.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첫 저항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의 합이 3이라는 게 주어졌네. 등비수열인데 초항은 1인데 그럼 1로 시작하는데 도대체 너 계속 뭘 곱하길래 그거의 합이 3이 된 거야? 공비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변 역수해지면 1-r 값이 3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등비수열이. 그래서 an을 실제로 나열을 해도 되고 뭐 그건 뭐 니네 자유인데 니네 자유인데 독특하게 풀어볼게. 야, 초항이 1이지? 공비가 3분의 2면 3분의 2에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2의 3승에 땡땡땡땡땡 이렇게 수열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반응 바로 뭐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의 3n 마이너스 2 빼기 a의 3n 빼기 1이라는 이놈의 급수가 궁금하고 집어넣어봐.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n 대신에 2 넣으면 네 번째 항 n 대신에 3 넣으면 일곱 번째 항들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고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이니?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들의 합을 다 계산해서 여기서 얘를 지금 현재 빼고 싶은 거야. 야, 잘 봐봐. A1, 1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번호가 3개씩 늘어나지? 번호가 3개씩 늘어나는 건 공비가 3분의 2에 3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공비 3분의 2지만. 그래서 1 빼기 3분의 2에 3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얘는 초항이 뭡니까? 두 번째 항이 3분의 2죠. 그 얘는 3분의 2고 얘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3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공비는 3분의 2의 3승이라고 봐줘야 되겠지? 3분의 2의 3승이다. 자, 그래서 계산해서 빼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30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2번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32번 문제는 초항과 공비를 너무 무리하게 구하려 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 다섯 번째 항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야, 번호 몇 개 늘어났어? 세 개 늘어났지? 그럼 공비가 몇 개 곱해지는 거야? 세 개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R3승이 3분의 1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어? 공비를 3개 곱했는데 값이 3분의 1 됐으니까 R3승이 3분의 1이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초항을 구하려보려면 저희 너무나 이제 복잡한 지수의 표현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더 볼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an 더하기 1,
A 엔더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설의 합공식을 이용해 보면 등비설의 일반한 공식을 사용해 보면 A, R에 N-1승 A, R에 N승 A, R에 N더하기 1승이라는 이 놈의 급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A 3승 곱하기 R의 3N승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놈의 급수니까 두 번만 대입해보면 초항과 공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초항 뭡니까? A 3승 R 3승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합니까? R 3승을 곱하죠. 그럼 분자는 AR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의 전체 3승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고 1 빼기 그럼 공비의 3승은 3분의 1이라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1 빼기 3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 됐어?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무리하게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32번 문제 풀이 실제 수능에 나왔고 무려 4점에 내 나영이죠? 그죠? 문과 문과니까 이거 4점 주는 거지. 이거 하는 거 4점 줄 리가 없습니다. 아, 숙제도 안 해오고 진짜 집중도 안 하고. 야, 여기 문제 수는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문제가 진짜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야, 전부 다. 알겠어? 하나하나 문제들이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다시 시험을 보든 숫자가 바뀌어 나오면 진짜 틀리면 안 돼. 자, 누구는 이제 성적이 오르고 오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될 건데 당연히 나는 니네들이 전부 다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오르냐 오르지 않냐는 분명히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얼마만큼 성실히 문제를 풀어오고 그리고 채점을 하라는 이유는 선생님이 보고 니네들의 성취도를 봐야 되니까 좀 가급적이면 빨간색 펜으로 줘. 채점을 해주세요. 알겠지? 내가 보면 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아는구나. 그래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하니까 그냥 띡 풀어와가지고 채점하고 그러지 말고 틀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고 그래야 설명을 들었을 때 좀 더 이해가 되잖아. 숫자 많은 건 알겠지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성실히 과제를 좀 해왔으면 합니다. 야, 선생님도 하다가 뭐 부적하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자고 수업 준비도 하고 빈자료도 만들고 테스트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 잠을 줄여. 37번 볼게. 많은 교과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래. 선재야 이거 맞았냐? 어? 어떻게 풀었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랑이냐? 서술형에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자, 보세요. 이 페이지의 주제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거라 뭐 변형하고 하라는 건데 사실은 얘들아 대입하는 게 제일 빨라. N 대신에 1을 대입하잖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이 있잖아. 2가 돼. 그럼 내가 AN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인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해서 2가 됐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 얼마라는 얘기야? 1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N 대신에 2 대입합니다.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곱하면 4가 된대. 세 번째 항 얼마일까요? 4분의 1이겠지. N 대신에 3 대입합니다. 규칙 나옵니다.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곱하면 8이래. 얘랑 뭐 곱해야 8 되니? 32 곱해야 8이죠? 그 다음 얼마일 것 같냐?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곱한 게 16인데 얘랑 얘랑 곱해 16 되려면 2분의 1이겠지? 얘랑 얘랑 곱한 게 64가 돼야 되거든? 아, 그 다음에 그지? 32가 돼야 되거든? 그럼 64가 되겠지? 어떤 규칙인지 보이냐?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지만 홀수번째 놈들과 짝수번째 놈들이 따로따로 등비급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따로 등비급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야? 홀수번째 항들의 역수합이야. 홀수번째 항들. 얘네들의 역수의 합. 어? 뭐라고? 홀수번째 항. 역수하면 8. 홀수번째 항. 역수하면 4. 아. 자, 이것들의 합이죠? 8로 시작하고 계속 2분의 1을 곱하고 정답은 16의 정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진짜. 자, 다음 시간에 오늘 문제 풀이 한 부분 중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제 시험을 보도록 할게. 오늘 풀이 한 이런 유형 중에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3이 아니라 2고 뭐 4가 아니라 5고 있을 수 있고 100% 주관식이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세요. 결과 문자로 부모님에게 보내겠습니다. 반 평균과 본인 점수를 문자로 부모님에게 전송하도록 할게. 알겠지? 니네가 이제 너무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알겠죠? 본인 점수 5개, 반 평균 10개. 제 시험 대상입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할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꼭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에 보면은 7 곱하기 A1, 7의 제곱 곱하기 A2, 그래서 7의 N승 곱하기 AN의 결과가 3의 N승 빼기 1이야. 결론만 알면 참 쉬워. 야, 봐라. 지금 좌변의 형태가 어떤 수열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아까 문제 풀도 했지만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 빼는 거야. 여기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 빼겠다의 의미는 뭐라 그랬지? 마지막 항만 남기고 없애겠다는 뜻이랬지? 그래서 이게 바로 와줘야 되는데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빼겠다? 마지막 항만 남기겠다. 그래서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 빼면 3의 N승 빼기 1에서 3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 빼겠다. 이게 위식에서 아래식으로 넘어올 때 니네가 머릿속에 해야 될 일들이야. 뭐 물론 이제 천천히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고 빼도 됩니다. 많이 했으니까. 자, 합의 형태를 띄고 있는 식에서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빼겠다라는 건 마지막 항 남겨두고 다 없애겠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니? 다음에 시험 봐서 성적 안 좋으면 또 엄마가 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빼기 1이랑 더하기 사라지고요. 3의 N승에서 3의 N 마이너스 1승을 뺀 결과가 되게 되고. 지연아 왜? 재시험? 그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선생님 수업 연락했나? 잠깐만 멈춰봐. 야, 보자. 선재야, 수업에 집중 좀 해. 집중 좀 하고, 과제 좀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아직 개념이 좀 내가 볼 땐 덜 형성이 돼서 조금 약간. 사실은 이제 제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또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2학년이면 사실은 좀 스스로 좀 해주길 바래, 사실은. 애들이 아니니까.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도와줘야지. 그지? 난 시험 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볼 테니까 잘 공부해와라. 알겠지? 과제도 과제지만. 계속 진행할게. 야, 누가 3이 많이 곱해져 있니?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여기가 더 하나 더 많이 곱해져 있지? 그럼 인수분해 할 때 오른쪽에 있는 3의 n 빼기 1승으로 인수분해 해야 앞에 3이 남고 뒤에 1이 남거든. 그럼 이게 2배의 3의 n 빼기 1승인데 그게 7의 n승 곱하기 an이다 보니까 그 양변 7의 n승으로 나눠주면 an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되겠니? 자, 그래서 an이 양변 나눠주면 2 곱하기 근데 3의 마이너스 1승을 좀 앞으로 빼면 3분의 2라 쓸 수 있고 그래서 공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7분의 3의 n승이다라고 이렇게 an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등비 급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썼을 때 걔를 3에 n-1으로 나누래지? 그러니까 나눠서 급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8번이었습니다. 39번. 자, 이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 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우리 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얘들아 보세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지수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몇 개지 이거? 몇 개지 이거? 엔차 방정식. 몇 개지? 엔개지.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있잖아. 혹시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혹시 알고 있니? 기억나니? 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 또? 물론 내가 안 가르친 친구들은 뭐라 했었지만 호진아 기억나?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또 A의 뭐에 따라? A의 부호에 따라 그죠? 다행이네 그래도 내가 가르치냐가 대답을 해서 N이 홀수냐 짝수냐 A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잘 들어라.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처럼 짝수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2차 함수랑 거의 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 근데 만약에 3차 함수처럼 홀수차의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 함수가 3차 함수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게 사실은 이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N값이 홀수인 경우는 A가 음수여도 A가 0이어도 A가 양수여도 언제나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돼. 그러니까 N개인데 그 중에 실수가 한 개.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 근데 N이 짝수인 경우는 그 대상 숫자 A가 음수면 몇 개? 없어. 0이면 몇 개? 한 개. 양수면 몇 개? 두 개. N개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이 홀수냐 짝수냐?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 그래.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볼게. AN을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마이너스 3에 N-1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A의 역할을 해주는 놈이죠. 이놈의 N제곱근.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뭘 원하고 있냐면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의 N승분의 AN이라는 이 급수를 구하고 싶고 세 번째 항부터 조사하면 될 것 같아. 야, N 대신에 3 넣어서 한번 조사해볼까? 야, A3의 의미는 뭐니?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요. 몇 개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N 대신에 3 넣으면 9의 세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요. 몇 개일까요? 한 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 실수인 게. 그럼 A3은 1이네. 건우야, A4. 불러줄게. 마이너스 3의 3승이면 마이너스 27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야. 몇 개일까요? 마이너스 27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없지. 4번 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돼? 불가능하죠. 0입니다. A5 가볼까?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4승인 81의 5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경계 몇 개일까요?
80일의 5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일까요? 80일의 5제곱근은 5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 개. 야, 봐봐. 80일의 5제곱근이라는 게 이거라니까? 5번 곱해서 80일이 되는 수? 오차방정식? 근데 이 말의 의미는 y는 이놈하고 y는 80일의 교점. 그게 실근이거든? 개수 한 개. 그럼 a6은 얼마일 것 같아? 0이겠지? 10, 10, 10, 10, 10. 그럼 네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 n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2의 3승분의 첫 번째 항, 아, 세 번째 항인 1. 그 다음에 2의 4승분의 네 번째 항인 0. 그 다음에 2의 5승분의 1. 2의 6승분의 0, 땡땡땡땡땡.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구하는 건 얘네들만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아, 8분의 1로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선생님이 4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계산하면 되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39번 문제였어. 별표 두 개. 얼마나 어려워. 제곱근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사용하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오늘 문제 풀이 하나 끝나네. 자, 오늘은 일단은 그 미적분은 과제를 좀만 내줄게. 알겠지? 좀만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미분법 좀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 과제를 뭐 많이 내주진 않을 텐데. 근데 도형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에 대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이건 또 도대체 뭔 소리야? 야,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AN인 이놈의 넓이를 SN이라 하겠대. 야, 1대 1대 루트 2에서 이거 루트 2분의 AN이거든. 그럼 이 친구는 바로 2분의 AN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넓이니까. 근데 AN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인데 그거를 제곱한다고 하니까 그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EN-2 이게 SN이네. 자, N 대신에 1이면 얼마냐? 자, N 대신에 1이면 모든 수가 0승이 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공비 얼마일까 이거? 공비 3분의 1일까? 얘자 3분의 1일까 공비가? 9분의 1이겠죠? N 앞에 있으니까 9분의 1이겠지? 그래서 계속 9분의 1을 곱하는군요. 이게 41번. 42번, 44번 좀 어려운 게 남았네. 10분이면 충분하니까. 42번 문제 한번 봐봐. AN을 함수에 두 번 집어넣으면 그게 다음 항이 된대. N번째 항을 함수에 두 번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 AN 더하기 1이 된대. 그 다음 항이 된대. 근데 지금 42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충분히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1이어서 한 번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지. 근데 그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사실은 y는 x하고 그래프의 교점을 사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 보세요.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이 함수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 결과가 음수기 때문에 그건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an 더하기 1이란 놈이 an을 먼저 이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 an을 계산해주고 근데 두 번째 함수는 뭐죠? 2를 더하는 함수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2만 해주면 이게 바로 그 다음 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 되는 거니? 근데 선생님이 뭐랬지? 이거를 무슨 점화식? 무슨 점화식? 1차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 친구의 절대가 실보다 작으면 무조건 수렴한다 그랬죠? 얼마로? an과 an 플러스 1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 끝.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더하기 2 넘어가면 2분의 3 나눠주면 3분의 4 정답은 4번. 근데 선생님 꼭 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해야 되냐?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초항이 지금 현재 양수로 주어져 있고 집어넣어 보면 절대로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조사해보면 그 항들이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적용해도 상관없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EN-1번째 항이야. 여기 잠깐 봐봐. 야, EN-2번째 항이 있겠고 EN-1번째 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EN번째 항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EN-1번째 항까지 합이. EN-1번째 항의 합이 아니라 EN-1번째 항이 궁금하네.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니? 여기까지 합해서 여기까지 합 날려버리면 이거 나오지. 쉽게 말해 A의 EN-1이란 놈은 S의 EN-1이란 놈에서 S의 EN-1을 빼면 만들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걸?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걸? 극한은 어차피 첫 번째 항이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건 급수거든. 급수는 첫 번째 항을 내가 관심을 둔다는 얘기거든. 분명히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야. 선생님, SEN-1 주어졌어. 뭐라고? N 더하기 2분의 2라고 SEN-1 주어졌어. 근데 이거 있니 없니? 이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오른쪽 시계 N 대신에 N-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니? 오른쪽 SEN 거기다가 N 대신에 N-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N 대신에 N-1 집어넣어주면 N분의 2라고 하는 이게 바로 A의 EN-1이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거는 첫 번째 항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첫 번째 항은요 왼쪽 시계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3분의 2로 따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합은 N 더하기 2분의 2-N분의 2로 계산해 달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 되겠니? 자,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이었는데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항부터 써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호준아, 오늘 너무 많이 끊었지?